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 자금 대출을 지원해 고용을 더 늘리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 양파값이 들썩이자마자 정부가 서둘러 수입 계획을 내놓는 바람에 농민들은 소득을 올릴 기회를 날리게 됐다며 불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1회 대구 포크 페스티벌 개막을 앞두고 포크송 콘테스트 본무대에 서기 위한 예선이 어제 빗속에서 열렸습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 신화가 깃든 경주 나정에 신라시대 왕실용 재단으로 추정돼온 팔각형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늦은 오후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현재까지 대구에는 37mm, 청도에는 이보다 2배 가까운 72.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찬홈은 오늘 아침 평양 동쪽 부근에 상륙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비가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만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지만 남은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초복인 오늘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은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고 구미는 29도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에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끼고 일부 지역에선 전원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가 높겠는데요. 오늘 든든한 보양식으로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에 전폭적으로 자금 대출을 지원해줬더니 기업 매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직원을 더 채용하는 선순환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보는 앞으로도 고용창출 기업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의 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이 탁월해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좋은 일자리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업체는 신보로부터 총 87억 원을 지원받아 과감히 설비에 투자했고 매출이 1년 만에 18%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다 보니 올 하반기 30명 정도의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계속 회사가 발전되고 고용이 증진되려면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 또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보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200여 업체를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해 평균 16억 5천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또 고용과 매출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가젤형 기업 40여 곳에는 업체당 평균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일반 기업 평균 지원액의 4~5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좋은 일자리 기업들은 매출이 12.3% 늘고 가재령 기업의 경우 10% 정도 늘어서 중소기업 평균 매출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덩달아 신규 고용이 늘어나 좋은 일자리 기업들은 직원을 16% 늘리고 가재형 기업은 30%나 더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좋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좋은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것이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또 한국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까지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유망기업 1000곳을 더 발굴 지원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대구시가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구군과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1년 거치 후 약정된 금액만큼 상환하고 대구시가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4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이 되면서 주민 3명이 승강기에 25분 동안 갇혔다 구조되는 등 1,6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이 불면서 부러진 나무에 아파트 쪽 전봇대에 설치된 피래기가 파손돼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시는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대구 시내에서 모두 2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별로는 가로수 17개, 공사용 울타리 3개, 광고물 1개 등입니다. 또 달성군 화원읍 천하천도로 1km 구간이 침수돼 어제 오후 5시 50분부터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올해 마늘 양파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서둘러 수입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년째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은 소득 회복의 기회를 날리게 됐다며 불만이고 전문가들도 수입 위주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널뛰는 농산물값. 올해는 마늘과 양파, 감자, 배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이 들썩이는 건 재배 면적이 준대다, 작황도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양파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북에서만 재배 면적이 21%나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서 생산량도 2만 5,800톤이나 감소했습니다. 생산이 부진하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농업소득은 언제나 예외입니다. 정부가 저율 할당 관세 물량을 앞당겨 수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가격 하락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약자니까 좀 그게 어려워요.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정부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써주고 막상 올라갔을 때 이제 수입한다 하는데 폭락했던 것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폭등을 했다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위주의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 조절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전적인 생산 조정, 출하 조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보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5년치 가격 추이를 반영한 평년 가격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의 수출은 줄어든 반면 소비자 물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지역 제조업체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5%나 줄었습니다. 이는 구미 지역의 전기 전자업종이 14.6% 감소한 데다 기계류도 25.8% 감소율을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수입도 원자재가 32.2, 자본재가 15.5% 각각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26.6%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6월 중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대구는 0.8, 경북은 0.2%가 올랐는데 집세와 농수 축산물 가격 인상이 컸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과 산업용지 확충 조례안, 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6명의 의원들이 지역 현안 시정 질문에 나서 대구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의회 시정 질문을 내일 오후 2시 5분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는 포크 음악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제1회 포크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포크 페스티벌 행사 가운데 하나인 포크송 콘테스트 본무대에 서기 위한 예선전이 어제 펼쳐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타 소리와 빗소리가 어우러져 서정적인 리듬과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제1회 대구 포크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에 설 가수들을 가리기 위한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1차로 UCC 심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전국의 28개 팀이 자작곡이나 기존의 곡을 연주하며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곡을 기타로 썼는데 그때 이제 썼던 좀 풋풋한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곡인데 그거를 이제 좀 선보이고 싶어서.
기존의 음반을 내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참가팀들은 이번 포크 페스티벌에서 자신들의 열정과 끼를 대중 앞에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이런 대구의 음지에 있는 뮤지션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도 현실인데 이런 좋은 공연을 하게 열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다양한 포크송이 연출한 향수와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신인이라 하시더라도 다들 모두 다 잘하시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공연인 것 같아요. 주최 측은 이번 포크 페스티벌이 포크 음악에 열정을 가진 신인 가수들이 우리 음악계의 한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테스트를 통과한 10개 팀은 오는 18일 토요일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더 많은 시민들 앞에서 결승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9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저녁 7시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딤프 어워즈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딤프 어워즈는 스타들의 레드카펫 이벤트와 시상식, 축하 공연 등으로 꾸며지는데 지난 1년 동안 대구에서 공연한 뮤지컬 출연 배우를 상대로 올해 스타상과 신인상을 선정합니다. 딤프 기간 공연된 작품을 중심으로 주연상과 조연상, 대상자 등을 가려 시상도 합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이건명, 아이비, 김소현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레드카펫은 오후 5시 30분 시작합니다. 행정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 이달에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월당역 지하 만남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상담 분야는 일자리 알선을 비롯해 복지, 생활법률, 세무, 병무, 국민연금, 보건, 소비자 불만, 전기요금, 생활불편 민원 등 모두 14개 분야입니다. 참여기관은 대구시와 지역보건소, 국세청과 병무청, 연금공단, 한전, 아름다운 가게 등 모두 10개 기관입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신화가 깃든 경주 나정에서 지난 2003년 팔각 건물터와 우물지가 발굴돼 학계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곳에 신라시대 왕실용 재단으로 추정돼온 팔각형의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신라 박혁거세 탄생 설화가 깃들어 있는 경주 나정. 지난 2003년 팔각 건물터와 우물지가 발굴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유구들은 삼국사기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점으로 보아 박혁거세 탄생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일 신라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팔각 건물이 어떤 형태일지 역사 문헌을 참고해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면적이 200여 제곱미터로 규모가 커 단층이 아닌 복층 구조로 추정되고 부속 건물과 담장 회랑도 갖춰져 있습니다. 안압진나 동궁에서 출토된 건축 부재와 신라시대의 불화,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까지 참고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건축물 부재와 당시의 불화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 신라시대의 건축 양식에 가장 가깝게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주시는 나정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정비한 데 이어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비 등 52억 원을 확보해 복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주 나정 유적지가 경주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팔각 건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혁거세 신화가 깃들어 있는 경주 나정이 유적 복원 사업을 통해 1300년 전 제 모습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4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한 뒤 2011년부터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기상대가 오늘부터 대구기상지청으로 개편돼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측예보과와 기후서비스과가 새로 만들어져 대구기상지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미와 상주, 울진에 있던 기상대는 지역 방재기상과 기상민원을 담당하는 지역서비스센터로 바뀌고 포항과 울릉도는 관측소로 기존 업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구기상지청은 광역화된 예보로 예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구에는 37mm, 청도에는 72.5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차놈은 오늘 아침 평양 동쪽 부근에 상륙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아침 중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만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남은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제9호 태풍 차놈은 평양 동쪽 부근으로 상륙해 오늘 아침 내 대부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영천의 아침 기온은 24도, 청도는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경북 남서 내륙 지역 구미와 김천의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동하의 낮 기온은 25도에 머무는 반면 의성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비는 늦은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르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 다른 태풍 낭카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